편히 계세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회사에 찾아온 뭐 거래처 외국인 동료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잠시만 편히 계세요. 이런 표현을 할수 있겠죠. 편안하게 머무세요니까 stay comfortable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편히 계세요. 이 표현은 원어민들이 정말 잘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 여러분들이 뭐 회화책에서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거의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과연 뭘까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영어식 사고로 제대로 이해하고 이젠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ake yourself comfortable 이렇게 말하면 돼요. Make yourself, 너 자신을 comfortable, 편안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한국어에 편히 계세요의 계세요를 딱 먼저 동사로 말해야 할것 같은데, 너 자신을 편하게 만들라. 이게 바로 영어 표현이죠. 한국어는 주어를 잘 말하지 않는 언어죠. 그래서 당신이 편하게 계세요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동작만 딱 말해요. 편히 계세요. 그런데 영어는 반드시 주어를 생각하면서 그 문장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누가 편히 있는 거죠? 당신이 편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은 You make yourself. 당신이 당신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이 문장에서 온 거고요. 그럼 이때 왜 stay는 안 될까요? 이 동사는 그 전부터 쭉 해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라. 이런 뜻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맞지가 않아요. 막온 상대가 지금 아직 편안하게 있지도 않은데 계속 아까처럼 편안하게 쭉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요. 지금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그런 상황을 만들라라는 뜻으로 make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왔다면 I like to stay bus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 바빠왔고, 그 바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나는 바쁘게 지내는 거 좋아. 이런 뜻이고요. 또, stay가 들어간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stay hungry.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영어 명언인데요. 이런 것도 그 전에 이제 계속 힘들게 배고파 하면서 계속 꿈을 갈망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고, stay랑 make랑 확실히 뉘앙스 차이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make yourself comfortable 이건 어느 장소에서든 쓸수 있고 그런데 특히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히 계세요라고 할땐 make yourself at hom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앞에 주어는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만드세요. 마치 당신 집에 있는 것처럼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계세요라는 뜻으로 make yourself at home 이건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쓸수 있는 말이고요. 이렇게 배웠어도 make yourself 다음에 뒤에 단어 나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원어민들이 또 쓰는 다른 표현 알려드릴 건데요. make yourself useful 이것도 정말 자주 써요. 영화에서나 미드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고 누군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너 자신을 useful, 좀 유용하게 만들어봐. 여기 와서 너도 좀 도와. 아니면 자, 이제 좀 실력 발휘 좀 해봐. 이럴 때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make yourself useful and do something. 너 자신 가만히 두지 말고 좀 유용하게 만들어서 뭐라도 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make yourself useful and set the table. 이렇게 내가 지금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가만히 있어요. 그때 가만히 좀 있지 말고 useful한 상태로 되어라. 그리고 테이블 세팅 좀 같이 해. 이런 뜻으로 쓰는 거고 이때 너가 너 자신을 만드는 거라서 make you라고 하진 않아요. 반드시 make yourself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 자신을 어떻게 만들지 말라라고도 쓸수 있어요. Don't make yourself tired. 당신 자신을 좀 피곤하게 만들지 마세요. 또 don't make yourself stressed 라고 하면 당신 자신을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란 뜻이에요. 특히 너 자신이 stressed 이렇게 외부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남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서 stressed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편히 계세요라고 할 때, make yourself comfortable 아니면 make yourself at home 이두 가지 중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쓸수 있겠죠? 우리 이두 표현이 들어간 대화 장면 보면서 같이 복습해 볼까요? Thanks for visiting my new place. Thanks for inviting me. Your place is so nice. Thank you. Make yourself comfortable. I'll get you a drink. Okay, I'll make myself at home in your living room. 네, 오늘은 make yourself가 들어간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표현을 그냥 외우면 듣고 바로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원어민들이 왜 그렇게 쓰는지 영어식 사고와 함께 곁들여서 배우면 여러분 평생 기억에 남고 또그 상황에서 자신 있게 튀어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저와 함께 영어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esth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